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사실 녹록지가 않고 주가가 많이 밀려서요. 성장주 얘기가 좀 부담은 되긴 하지만 사실 전기차의 시대가 그러면 이제 뭐 수소의 모멘텀의 시대가 어제모로 끝났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상장 관련해서 관련주 에코캡이라는 기업이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 리치 정윤성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리비안이 다음 달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네.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변리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리비안은 이제 세단이 아닌 픽업 트럭을 주력으로 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도 LA에서 모터쇼에서 픽업 트럭인 R1T와 SUV인 R1S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픽업 트럭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내놓은 업체는 없었는데 이제 리비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인도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픽업트럭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포드나 테슬라도 이제 트럭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아마존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리비안의 투자자이기도 한 아마존이 이미 2030년까지 10만 대의 배달용 차량을 리비안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LA에서 시범 운행 중이고 올해 말 16개의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확실한 매출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리비안도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보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R1T와 R1S에 대해서 약 5만 대의 선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에 포드와 아마존이 각각 5억과 7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올해 7월 말 두 회사가 2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의 가치가 8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 가능성과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IPO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곧 자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배터리 자체 생산,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2030년까지 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윤성 대표는 리비안 관련해서 삼성 SDI, 2차전지 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국내 관련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은 관련 기업들, 기존에 봤었던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리비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과 앞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리비안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뜨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 에코캡이 가장 차트상으로도 뜨겁고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에 배선 뭉치, 와이어링 하네스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상반기 매출 중에서 특히나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실 때는 그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냐. 별로 안 차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혜기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상반기 매출 중에 거의 48%를 180억 원이죠. 와이어링 하네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픽업트럭의 향후 배터리 관련된 공급에 대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문제점 뭐냐면 대부분 전기차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제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좀 받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만도 같은 경우도 리비안의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 공급, 그다음에 우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2차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세원 같은 경우는 향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열관리 시스템 등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나 만도는 잘 알고 있는데 에코캡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조금은 생소한 기업인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에코캡은 어떤 기업인가 정경민 변리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에코캡은 2008년도에 설립돼서 2018년도에 상장한 회사고요. 쌍용차, GM, 현대차, 완성차 제조업체에 자동차용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전선, 와이어링 하네스, 벌브 소켓, LED 모듈 등 자동차용 전기, 전자장치 부품을 주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서 고전압 케이블, 케이블 배선 어셈블리, 전기차용 보스바 및 BMPCB를 적용한 차량용 LED 모듈, XLPO 등 개발을 통해서 제품 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자동차용 전선 판매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매출 감소세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용 전장이나 LED 모듈에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9년 4분기부터는 멕시코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요. 와이어링 하네스와 LED 모듈의 생산량이 확대돼서 매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코캡이 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아까 정윤성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리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뭐 하네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와이어링 하네스 그 부분 좀 더 변리사님 자세히 봐주세요. 네, 에코캡은 이제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 중에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공급되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가 특허된 제품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특허된 제품 맞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 각종 전자 제품에서 전자 부품간을 연결시키는 이제 전기 배선입니다. 뭐 단선 형태가 아닌 말단의 커넥터 등으로 접속된 배선 다발 세트를 의미하고요. 기존에는 단순한 전기 배선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뭐 미래 자동차의 등장으로 전기 부품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밀해지고 뭐 더 경량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캡은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의 주요 부품인 전선, 소켓, 커넥터, 터미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요. 또한 와이어링 관통부의 고정 및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 부품인 그로매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인서트 사출 방식으로 사용해서 램프 하네스 어셈블리를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어셈블리가 이제 인서트 사출 형형기의 상형부에 여러 가닥의 와이어를 위치시킨 후에 열 가속성 탄성체 원료를 주입하고 그로매트를 사출 사용하는 공법을 통해서 제조하게 되는데 이 와이어와 그로매트 사이의 틈새 발생이 좀 차단이 돼서 수분 유입을 방지를 하게 되고 이 그럼으로써 이제 부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이제 향상시킨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어링 하네스 인서트 그로매트를 현재 리비안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와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네스라는 건 좀 이게 약간 좀 연결 부위 뭐 그런 데 필요한 게 하네스인 분야인가요? 네. 그러면 정윤성 대표님 지금은 이제 에코캡이 리비안과의 이제 납품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LG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마그나하고 합작법인 설립할 때도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마그나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 원래 부품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었죠. 네. 전 세계에서 이제 3위권에 상당히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LG전자랑 마그나가 이제 합작법인인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을 출범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때도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당히 아직 이제 출범을 이제 발표를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이 높지 않겠냐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보면 마그나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조명 사업 그다음에 가장 이제 또 뜨거웠었던 게 애플카에 앞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에코캡 같은 경우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을 보면 앞에 표에 나오다시피 뭐 쌍용차라든지 GM 계열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 외에도 뭐 진리 자동차나 SL 테네시 같이 상당히 이제 고객사가 이제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특히 아까도 그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허 제품인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를 지금 리비안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제 판매처를 늘려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기관보다도 더욱더 이런 장치 같은 경우 중요성을 점점 더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고요. 특히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EV용 고압전압 케이블 배선 제조 기술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합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수록 에코캡 같은 경우는 수혜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좀 정체 내지는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매출 구성하고 실적 현황 체크해 주세요, 대표님. 네, 우선 매출 구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전선 네. 쪽이 이제 50%고요. 그다음 전장 거의 비슷한 42%, 그다음에 LED 쪽이 이제 7% 정도 매출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매출은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줄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진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183억 원으로 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대신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원 정도로 이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매출이 늘어났던 거는 전망 산업, 특히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수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왜 마이너스냐? 인건비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해외 고객사 이런 쪽에 대해서 문반비 상승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키 같은 경우도 그냥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제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리스크 요인 있는 지금 보면 원자재, 그러니까 뭐 전선이나 이런 게 대부분 이제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앞서도 석유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에코캡의 주가의 변동성에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5월에 보니까 자사주 처분 관련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서는 뭐 불성실, 공시 불이행, 공시가 뜨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인성 대표님,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올해 한 3월달에 네. 이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마무리는 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체크포인트로서 한 가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에코키 같은 경우 자사주라고 이제 본인의 지분을 네. 본인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을 했었을 때는 이제 공시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시가 늦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우선은 그 자사주를 처분했던 날짜는 3월 8일, 올해 3월 8일인데 공시일은 3월 11일, 그 이후에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과 별점이 지금 2.5점을 발생을 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이 됐을 경우는 이제 벌점 8점 이상일 경우는 하루 정도의 매매 정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점수가 2.5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년간 벌점이 이제 15점 이상 되면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벌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를 처분하고 제때 공시를 못한 거니까 좀 IR이나 이런 쪽에 공시 쪽에 좀 미흡했다, 미숙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네. 보면 되는 거고요. 기업이 어떤 큰 본질적인 내용과는 가깝진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경민 변리사님, 그 에코캡 아까 이제 하네스 관련해서 들었고 특허 현황을 좀 봐주신다 그랬죠? 예, 지금 검색되는 특허는 총 41건이고요. 한국에 23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특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꾸준히 조금씩 특허 출원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이제 LED 모듈, PCB, 뭐 케이블 전선, 소켓 등 주력 제품 분야를 열심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안 에프만은 그 그로멧이 형성된 그 와이링 하네스에 대한 특허인데요. 10-12392110호고요. 2013년도에 출원이 되어서 2013년도에 등록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로매트는 튜브나 호스, 와이어 등의 패널이 형성된 관통 구멍을 통과할 때 튜브, 뭐 와이어 등의 유동 방지와 와이어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제로 이루어지고, 설치 장소에 형성된 이제 홀의 형상에 맞게 되는 결합구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와이어의 일단부에서 실을 삽입해서 터미널을 압착해야 되는 공정이 자동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수동으로 이거 절단하고 뭐 성형하고 이 중간 공정에서 절단되고 피복이 벗겨져서 실을 먼저 삽입한 다음에 터미널을 장착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뭐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와이어의 전방 단부를 한 번에 자동으로 절단하고 동시에 피복을 벗겨서 실과 터미널을 압착함으로써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전방에 실과 터미널이 장착된 와이어의 후방에서 튜브를 끼워 전방으로 밀어넣어 이 와이어의 그로멧을 형성하게 만들어서요, 실과 터미널이 압착된 상태에서 방해도 받지 않고 용이하게 튜브를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공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뭐 양산성 측면에서 높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다만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이 그로멧이 포함된 와이어링 하네스 자체가 뭐 특허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허는 이제 보시다시피 와이어링 하네스 제품 자체보다는 이 그로멧에서 성형하는 제조 공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즉 이제 공법이 특허가 된 것으로 보아야지 제품 자체가 특허가 된 것을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하는 기계, 뭐 제조하기 위해서 이 하네스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 이런 부분들은 특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 이 상은된 와이어링 하네스 자체가 특허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좀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자, 대응이 이제 중요한데요. 정윤성 대표님, 거의 뭐 어제까지 사흘간, 지난주까지 사흘간 상한가 근접하는 흐름들이었고, 오늘은 시장 영향도 있지만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에코캡을 어떻게 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이제 이슈 또 네. 테마 쪽에 좀 연류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리비안의 어떤 상장 일정과 향후 주가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11월 달 상장 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도 보면 키움증권에서 뭐 매수세가 좀 창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어떤 테마주 위주로 좀 갖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리비안 같은 경우 기업 가치 약 한 800억 달러 한화로 한 94조 원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상장 당일날이라든지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과 리비안의 어떤 흐름 같이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테슬라 외에는 사실은 니콜라 또 마찬가지로 수소차 결국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리비안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매기기에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 좀 유념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상장과 관련된 관련주 에코캡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국 리치 정윤성 대표 그리고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했죠. 고맙습니다.